휴머노이드 로봇 다윈처럼 미국의 모든 첨단 기술은 대학에서 시작된다. Welcome to Romeda. My name is Thor, RD, Tactical Hazardous Operations Robot. 다윈이 만들어진 대학 연구소.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받는 이 연구소는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로봇들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연구 중인 것은 지뢰 제거형 로봇이다. 지금은 아직 몸체가 없지만 몸체 밑에 지뢰를 찾는 센서가 달려있어서 걸어가면서 배로 지뢰를 찾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지뢰를 발견하면은 팔이 달려있습니다. 카메라가 달려있고 불이 달려있고 그 바람도 불지 않고 있는 컨트롤되는 인바이러먼트에서 팔들이 지뢰를 제거하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요. 사람처럼 걷는 이족 보행 기술. 이 연구소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는 분야이다. Actually, getting much better. 사실 보면 그냥 박스에다가 다리 두 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excited 돼 있습니다. 걷는 이족 보행 방법에 아주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으로 걷는 거예요. 안정적이고 넘어지지도 않고 빨리 걸을 수도 있고 험난한 지역도 걸을 수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족 보행의 모든 문제를 거의 다 해결했죠. 그가 집중하는 분야는 재난구조형 로봇이다.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요구되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은 현재 미국의 많은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인 원천 기술을 갖다 밑으로 차근차근 지원해준다는 것. 진짜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팍팍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잘 다진다는 게 그게 바로 미국 첨단 산업의 가장 큰 저력이면서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서 휴먼 로봇을 아무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 빼고 4년 전에 이제 일본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에서 큰 사고가 났잖아요. 24시간 안에 누군가 밸브 하나만 열었더라도 그걸 다 방지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방사능 때문에 사람이 못 가는 거죠. 자, 드디어 휴먼 로봇이 꼭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이런 재난 구조형을 위해서 휴먼 로봇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주 짧은 시간에 우후죽순처럼 아주 대단한 휴먼 로봇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로봇 기술은 최근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인간처럼 걷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원래 휴머노이드 로봇의 강국은 일본이었지만 탄탄한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군 순식간에 세계적인 로봇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맹수처럼 뛰는 치타 로봇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으며 이제 미국은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 국가가 됐다. We need to make our robot bodies much more flexible and capable and safe to be around. We need to get our robots to be better at figuring things out. But the exciting thing is that we are beginning to see machines that can do things we couldn't even dream about 10 years ago. KBS